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는 도둑이 가끔씩 출몰해서 내 주식을 빼앗아가는 시장 아니냐. 저는 금투세 시행 뭐 유해 폐지 이게 어떻게 되더라도 만약에 상품 개정만 될 수 있으면은 우리 주식시장에는 그게 훨씬 더 의미 있고 좋은 일이다. 금투세보다 상법 개정이 500배 정도는 중요한 500배. 일이라고 생각해요. 500배.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반가운 분을 모셨는데요. 이소영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중에는 모르는 분이 없어요. 이제는 의원님을. 그런가요? 네. 정말 관심이 뜨거운데 그 이유가 금투세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이제 의원님에 대한 관심도 커진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쓰신 글을 봤는데 해외 출장을 포기하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원래 이제 기후 문제를 주로 다루는 의원이어서 이번에 뉴욕 기후주간이라고 하는 행사에 네. 여러 작은 그런 그 일정들의 패널로 초대를 받은 상황이었었는데 금투세 논의가 사실 이때까지 미뤄질 거라고 제가 처음에는 예상을 못했었어요. 네, 당연히 네. 9월 초에는 뭔가 확정이 되고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9월 말에 출장은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길어지면서 오히려 더 중요한 시기가 돼버렸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꺼내고 촉발한 사람으로서 이제 가장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자리를 비우는 게 뭔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포기라기보다는 이제 다른 분이 대신 다른 분이 가시기로 대신 했습니다. 좀 네. 아쉬워서 어떻게 해요. 기후 활동도 많이 하시고 거기도 관심 있고 정말 중요한 일인데 일단은 금투세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일정을 변경하실 정도로 이 금투세 문제에 진심이시고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시는데 금투세와 관련돼서 의원님의 이제 입장과 당의 입장이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정확히 말하면 아직은 확정이 안 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꼭 당대표나 정책위 의장의 입장이 그 정당의 입장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의 입장이 중요하긴 하지만 의원총회라고 하는 의원들이 전체 모여있는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이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정책의원총회라고 하는 게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 안 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빨리 확정하고자 이제 정책의원총회를 계속 소집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저의 입장은 여러 번 이제 재차 얘기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네. 일단 금투세라고 하니까 주식 양도세를 도입하는 거는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연스러운 방향인데 기본적인 전제가 우리 주식시장에 들어와야 될 돈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는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견지에서 우리 모든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게 옳다는 이제 그 방향의 전제 하에서 현재 상황에서 주식 양도 소득세를 도입하게 되면 수익률도 좋지 않은데 이제 기대 수익률까지 낮아지고 또 주식 양도세로 인한 또 여러 가지 시장 교란 행위 뭐 이제 연말에 매도 물량이 나온다든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할 게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실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수익률도 좋고 세금은 있지만 불확실성이 좀 덜한 그런 시장으로 옮겨가기가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우려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지금 주식 양도세를 도입하는 거는 시기가 맞지 않고 제가 계속 얘기하듯이 도로 포장 지금 우리가 오랫동안 주장해왔지만 재계 네. 반대 때문에 잘 되지 않았던 상법의 이사 충실 의무 범위 확대 이런 상법 개정이라거나 네. 또는 우리가 주주 환원이 약하다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오랫동안 있어 왔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라거나 이제 이런 것들로 배당의 유인을 높이고 배당 확대를 해서 이런 주주 환원을 높이는 그런 제도적인 노력이라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차근차근 하고 이게 세금이 있든 없든지 간에 그래도 한국 주식시장은 투자할 만해 그래도 기대 수익률이 괜찮아 이제 이 정도 됐을 시점에 세금을 도입하는 거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반대나 우려가 적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럼 이제 그 시점이 언제일 거냐 1년 후 거냐 2년 후 거냐 그건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또 예컨대 상법 개정이나 세법 개정 한다고 해서 바로 그게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지는 않을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적용되는지를 확인하고 어느 정도는 지금 이제 17년 동안 박스피에 갇혀 있는 우리 이제 주식 시장이 탄탄하게 됐어요. 네, 2000을 네. 처음 찍은 게 2007년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요 박스를 좀 벗어나서 의미 있게 건전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 눈에 확인되는 정도 되면. 시점에 주식 투자자분들도 설득을 하고 우리 이제 건전하고 선진적인 바람직한 시장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정상적인 모습에 그런 주식 양도세나 이런 세제 체계를 마련합시다 라고 설득을 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투세가 있고 상법 개정 이 두 가지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 네. 의원님 생각은 상법 개정이 먼저다 이런 관점이신 거죠? 금투세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맞습니다. 네. 저는 사실 금투세보다 상법 개정이 한 500배 정도는 중요한 500배. 일이라고 생각해요. 500배. 주식 투자자분들 네. 입장에서도 지금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경영 행태 때문에 너무 많은 불확실성과 불공정성을 감수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를 들면 자기네들 상속세 좀 아껴보려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른다거나 일일이 제가 거명하는 게 입이 아플 정도로 진짜 백주대낮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많은 주주 이익 침해 행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도둑처럼. 제가 이제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네. 쓴 표현인데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는 도둑이 네. 가끔씩 출몰해서 내 주식을 빼앗아가는 시장 아니냐. 그래서 전 근대적인 신분제가 있는 시장이다. 네. 왜냐하면 똑같은 주식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지배주주는 귀족이고 이사회를 조물락조물락해서 이제 본인들에게만 유리한 그런 의사결정을 도출할 수 있고 똑같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런 일반 주주들은 유망하다고 봤던 사업부가 물적 분할돼서 갑자기 어디로 사라져버린다거나 강탈돼버려 뭐 1조 원 영업이익이 나는 캐시카우가 갑자기 내가 투자하고 있던 회사 밑에 있던 게 갑자기 어디로 도망가버린다거나 딴 데로 가버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우리 법으로 막을 수가 없는 정말 후진적인 시장 건데 이런 경영 행태를 바로잡지 않으면 내 주식은 앞으로 꾸준히 성장할 거야. 어떻게 그런 신뢰를 가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신뢰를 마련하는 상법 개정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금투세 시행 뭐 유해 폐지 이게 어떻게 되더라도 만약에 상법 개정만 될 수 있으면은 우리 주식시장에는 그게 훨씬 더 의미 있고 좋은 일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투세가 없는데 상법 개정이 안 된 것보다는 상법 개정이 된 게 금투세가 있어도 훨씬 더 좋은 거죠. 어쨌든 상법세 개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갖고 싶다고 할 때 아, 나 저거 갖고 싶다라고 하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소유권인 것 같아요. 아, 저걸 내가 사면 저건 확실히 내 거야. 요 감정을 갖게 만드는 것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개념 아닌가. 근데 우리나라 주식은 그게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샀는데 내 게 아닌 것 같아. 의원님께서 비유해 주시는 게 저는 정말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세하고 비교해야 된다는 말이 저는 와닿았거든요. 금투세라는 거를 임금소득에다가 하는 거랑 비교하지 말고 부동산세에 비교해라. 근데 저는 이게 관점이 부동산은 내 거예요. 사면. 집은 내 거거든. 근데 주식은 지금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과거의 관념에서는 노동과 자본이 되게 분리돼 있고 이게 대립적인 것처럼 이제 많이 인식을 그렇죠. 해왔는데 아마 지금 우리 시장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근로소득 월급을 모아서 천만 원이든 이천만 원이든 종잣돈으로 만들어서 투자 의사결정을 하고 계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근로소득자 분들이 월급을 받아서 전세금을 마련하기도 어렵거든요. 내 집 마련 당연히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어렵고 그걸로 노후 대비도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근로소득 만 가지고 내 미래와 아이들의 어떤 안정적인 주거와 이런 것들 다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개인적인 투자 활동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오늘날에는 이 노동과 자본이 근로소득으로 돈을 버는 사람과 투자 활동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이 근로소득으로 돈을 번 사람이 이걸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 이제 중첩적인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거의 온 국민이 정말 많은 국민들이 어렵게 돈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그건 이제 다 모아놓으면 막대한 양이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정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고민해야 되는 거는 이 돈을 어디로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 국가적으로 우리 공동체에 더 이로운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고 그런 방향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돈
이제 부를 창출하고자 하는 그 이 돈이 만약에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간다? 그럼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겠죠? 그럼 모두가 불행해지겠죠. 맞아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누구에게도. 그리고 이 돈이 해외 주식 시장으로 가서 돈을 벌면 이분들한테는 아마 수익도 더 나고 좋을 텐데 우리 기업들한테 들어와야 될 돈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니까 우리 경제에는 좋지 않겠죠. 추가적인 일자리를 만든다거나 우리 산업이 발전하거나 하는 데에 해로울 겁니다. 장기적으로 네. 우리 국민들이 불행해지겠죠. 근데 이게 우리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면요. 이게 우리 기업들의 가치를 올려주고 더 싸게,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고. 맞아요. 그럼 신규 투자가 활성화되고, 신규 투자가 활성화되면 일자리가 더 생기잖아요. 그럼 많은 국민들이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월급을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로소득하고 주식 양도세하고 비교하면서 뭐가 더 높냐, 왜 이거는 부과하는데 이거 안 하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많은 이제 투자할 그 수 있는 선택지 중에서 억제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세율을 높이고 촉진해야 되는 거는 세율을 낮추는 게 바로 이제 세제 정책 중에 중요한 부분, 이제 경제적 유인 수단으로서 네. 세제를 쓰는 거잖아요. 그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인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을 도로 포장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이쪽으로 돈이 모여들게 하는 많은 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국민들이 자산 형성을 우리 주식 시장을 통해서 하게 하는 거. 아. 그게 되게 필요하다. 그렇기 네. 때문에 부동산 양도세나 부동산 관련 세금보다 주식 관련 세금이 조금은 더 유리해야 이쪽으로 돈이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돈이 안 가게 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주식으로 좀 오게 좀 물꼬를 조금만 틀어주셔도 주식으로 확 올 텐데 이게 너무 이거 좀 막혀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제 주변에 네. 제 또래의 네. 평범한 직장인 분들이 주식 투자에서 괜찮은 수익률을 내고 계신 분들은 집을 안 사세요. 아. 왜냐하면 집을 살려면 그 주식을 팔아야 되잖아요. 아. 근데 더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주식 안 팔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이 자산을 더 불리려고 노력하지. 얼마 전에 동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00만 대 1, 뭐 청약 경쟁률 이제 이런 뉴스도 나왔었는데 그 비좁은 청약 경쟁률을 뚫고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게 그쵸. 거기에서의 기대 수익률은 당첨만 되면 너무나 높거든요. 네. 그리고 1주택이기만 하면 세금도 거의 내지 않아요. 양도소득이 몇 억씩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막 몰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맞아요. 그건 막아야 되잖아요. 막아야죠. 그러면은 부동산 사지 마, 뭐 대출 끊고 막 뭐 하고 막 불이익 주고 그런다고 안 하나요? 기대 수익이 높은데. 오히려 그거보다 더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다른 대체제를 마련해줘야 되고 저는 그게 우리 주식시장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아 그리고 그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좀 인식이 조금 낮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저희 딸이랑 쓴 책을 선물로 드리기도 했는데 네. 우리 딸이 아빠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부동산을 하는 게 지금까지는 맞았어 라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이 주식보다 훨씬 더 이게 가치가 올랐다는 걸 알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쪽이 여기를 좀 더 그렇게 생각하나 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요. 현재까지는 경험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네. 보면요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부동산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전 세계에서 부자 순위를 따져볼까요? 뭐 1등부터 10등까지 다 주식 부자들이거든요. 뭐 제프 베조스나 뭐 일론 머스크 전부 주식 부자죠. 근데 이 주식 부자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생각하고 꿈을 키우는 거는 아 나도 사업을 해서 나도 기업을 만들어서 일자리도 만들고 그러면서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그러면 이게 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불행한 일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정치의 역할은 이제 새로운 흐름을 네.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질문을 좀 더 연결해서 드리면 국회의원분들이 주식 투자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있어요. 내 거니까 좀 이걸 잘하기 위해서 뭔가 정책을 쓴다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이제 동감은 하는데 국민들의 정서가 국회의원들이 막 여기저기 투자하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왜 당신들은 권력과 명예를 가졌으면 됐지? 맞아요. 이익 추구까지 하냐? 왜 돈까지 가지려고 하냐? 세계를 동시에 추구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오래된 그런 네네. 정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부의 관료분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이익 추구 활동을 해야 그 이익 추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되게 금기시되고 맞아요. 부정적으로 비판받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하고 싶어 하거든요. 안 하는 게 마음 편하고 괜히 뭐 청문회 가서 가가지고. 뭐 주식
얼마 있고 뭐 코스닥 투자해서 얼마 벌었다는 것 때문에 네. 탈탈 털려야 되고 막 이제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으니까 안 맞아요.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이해상충 우려 때문에 그쵸. 구체적인 이제 주식에 직접 투자는 할 수 없게 돼 있고 당선되면 백지신탁 해야 되거든요. 임기 동안은. 그래서 지수 펀드 같은 데 정도에 아마 투자하는 거는 허용이 될 텐데 아휴 굳이 뭐 그런 복잡한 자산을 만들어가지고 매년 신고할 때마다 뭐 또 그거 이제 자료 제출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게 싫은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주식 투자를 안 합니다. 아. 그리고 웬만하면은 가족들한테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렇죠. 왜냐면 배우자랑 직계 좀비 소권은 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녀가 코인 투자하고 있다. 작년에 코인이 엄청나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뭐 그게 나쁜 짓도 아닌데 괜히 뭐 소환돼서 기사에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런 게 이제 싫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게 국민들의 인식도 좀 바뀌어야 되는 것 같고 그 이해상충이 될 수 있는 투자 행위는 당연히 하면 안 되지만 이제 의원들도 우리나라 경제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참여하는 것이 좋은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아마 도움이 될 거다. 아마 이제 그 동학개미라고 해가지고 코로나 이후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근로소득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으로 정말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와서 보니까 뭔가 아닌 것 같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LG화학으로도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투자자분들이. 아, 이 물적 분할이 이런 거. 아, 진짜. 막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습이 돼요. 왜냐면 깨져보니까 안 깨는 거죠. 내가 이걸 당하고 있겠다는 걸. 근데 옆에서 보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분들도 여기로 들어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들어오셔서 깨져보세요. 그러면 알게 됩니다. 너무 열받거든요. 이거 안 바꾸면 안 된다는 게 당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꼭 당해보셨으면 좋겠다. 반대로 네.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제가 오늘 목소리가 조금 안 좋아요. 어제 좀 잠을 춥게 잤더니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나는데 죄송하고요. 그래서 반대로 지금 정치인들을 투자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우리 그 이효석 우리 선생님 같은 네네. 분이 네. 정치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런 시장을 잘 알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주식시장이 개선된다 이런 걸 아는 전문가분들이 정치 싫어. 나는 더러워서 맞아요. 싫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맞아요. 이제 정치에 참여를 해주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다가 혹을 하나 더 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이제 그 말을 드리는 이유는 미국에 있는 낸시 펠로시라는 이제 그 국회의원이 있어요. 네네. 이분이 주식 투자 진짜 잘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샀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샀다고 하면 버핏이 산 것처럼 막 주가가 막 오르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상황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투자하는 게 그 개별 주식을 막 콜 옵션을 사고 막 이래요. 엔비디아 막 콜 옵션을 사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뭐가 문제일까 생각해 보면 공개를 하면 내가 이걸 다 투자했다는 걸 깔끔하게 다 공개를 하면 사실 문제가 될 거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근데 공개가 다 됩니다. 그렇죠. 네. 공개는 그러니까 되죠. 매년 3월까지 신고하는 게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공개가 돼서 국회의원의 배우자와 직계 좀비소까지 어떤 종목을 얼마 갖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결국 인식의 문제네요. 사람들의 그것도 인식이. 그것도 그렇고 저는 사실 직접 투자는 못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전기차나 재생에너지 관련한 일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네네. 이번에 전기차 화재 나고 나서도 맞아. 이거 전기차가 잘못이 아니다. 이거는 제조사와 정부의 잘못이다. 이제 이런 주장도 하고 뭐 재생에너지에 보조금을 주는 법안을 뭐 좋게 발의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전기차나 재생에너지 주식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제 자산은 불리는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런 그러네요. 이슈는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절충점 같은 것이 지수 펀드 같은데 맞아요. 지수 펀드. 그러니까 개별 주식은 아니더라도 코스피나 코스닥에 이제 그 자산이 있으면 더 이제 좋은 정책을 고민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국회의원분들이 얘기하시는 걸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조금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좀 아마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전달이 많이 되겠지만 좀 답답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까지 제가 드리게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금투세가 이제 이슈가 되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유예가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뭐라고 얘기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그냥 저의 아주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면은 저는 기류가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유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개인적인 개인적인 생각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투세 이야기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이 기대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아 이게 되나 보다 그런 식의 이제 반응이었다면 주말부터 이게 조금 분위기가 좀 바뀌었잖아요. 의원님도 이제 페이스북에 글도 써주시고 아 그래서 이거 아 이게 되나 보다 하면서 주가가 진짜로 실제로 오르고 있고 오늘도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향이 저는 진짜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것만 해가지고 지금 끝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습니다. 이 관심이 상법으로 옮겨가야 돼요. 맞아요. 그 상법으로 옮겨가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